옛 경전에 보면 우음수 성유, 사음수 성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속담인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도 소는 그 물로 자기 새끼를 먹이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젖을 만들어내지만 뱀은 그 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든다는 뜻으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득이 되고 혹은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칼이라도 요리사가 잡으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의사가 잡으면 환자를 치료하는 칼이 되지만 만약 그 칼을 살인자가 잡으면 그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쓰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예배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에 따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 후에 젖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 후에 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이 살고 타인도 살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동참하는 내가 뱀과 같은 상태라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독이 가득 차게 되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내가 소와 같은 상태라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젖과 우유가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원래 좋은 것이지만 이 예배 안에는 독과 득이 같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가 성도들을 천사로 바꾸어 가지만 혹여나 예배가 잘못 드려지게 되면 그 예배 때문에 거기서 괴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에 대한 가장 좋은 샘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린 후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첫 예배에서 드러난 예배의 첫 번째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인류의 첫 자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200개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수가 딱 200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헛수고 예배, 헛걸음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젖을 만들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독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 득이 되고 언제 독이 될까요? 예배의 득과 독,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면 그 예배는 득이 되고, 예배의 거울로 타인을 비추면 그 예배는 독이 됩니다.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자 가인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좋아서 아벨 것만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도 가장 잘 드린 예배, 그 모든 예배 중에 1등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몇 등까지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누구와 비교해서 더 좋은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예배가 다 좋으면 하나님은 그 100개를 다 받으시고 1000개, 10000개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면 하나님은 그 중에 단 한 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 자신의 잘못인 것이지 아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했던 행동은 아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실수가 무엇이고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의 기능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내 얼굴에 뭐 묻어있는 것이 없는지, 내 헤어스타일은 괜찮은지,
내 옷이 무슨 얼룩이 묻어 있거나 구겨져 있지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흠과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 이 설교는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실수가 계속 보여진다면 그분은 지금 영양가 높은 젖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보여지고 계속 저거 어떻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시간 그분은 계속 농도가 짙은 독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가 내 감정을 통제하면 그 예배는 득이 되고 내 감정이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독이 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을 보면 지금 가인의 마음에는 이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기를 건드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동의가 되면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적이 있었나요? 사람의 뜻과 충돌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굽히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잠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적은 있어도 사람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갖다 맞추신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맞춰야 합니까?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작업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이런 작업을 자주 겪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이 그 예배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치려고 할까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은 내가 말씀을 통제하고 내가 예배를 통제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일이 평일을 다스리면 그 예배는 득이 되고 평일이 주일을 다스리면 그 예배는 독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 오늘 이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통제해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주일을 통제해버리면 그 예배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좋아하시는데 곡식을 바쳐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좋아서 그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으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흉측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미 가인의 일상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오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해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 것처럼 가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지금 가인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일로 따지자면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쯤 된 상태이지요. 그리고 이 가인은 어제 주일 예배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주일 예배에 지금 삐져있는 가인에게 월요일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인을 혼내고 지적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를 죄에서 보호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후자입니다. 요즘 성우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통독을 읽고 있는데요. 저도 드라마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톤으로 진행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 아쉽지요. 아쉽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낭독인 게 분명해요. 성경 맥락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아쉽지요. 하나님 지금 가인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지으니까 너 이제 월요일부터 감정 잘 추스리고 더 죄 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월요일 평일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일에 주시는 말씀에 민감한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돌이켜 화요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루 만에 마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라도, 또 한 주 만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평일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지요. 이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패턴이 주일 예배를 통제하게 되고, 그렇게 평소의 삶의 패턴이 주일 예배를 통제하면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독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좋은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좋은 주일 예배는 주일날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중에 결정났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지요. 최소 수요일부터, 늦어도 금요일부터는 주일을 준비해야 이 주일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11시에 와서 또 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이 예배가 우리의 6일을 통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일의 일상에 휩쓸려서 오늘 11시 예배가 그냥 휙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런 주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을 마치 주일처럼 살아낼 때 주일이 진짜 주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려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거룩한 예배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젖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독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집사님들이 막 더 사나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막 독사처럼 눈으로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계속 혀를 낼름거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기분 나쁘다고 막 사람 눈에 독을 뿌리고 막 이런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듬직한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물어뜯고 독을 뿌리는 독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중층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좀 올라가시고 구석에 앉지 마시고 3층이 조금 더 촘촘하게 채워질 때까지 3층 앞자리부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맨 뒷자리는 잠자리. 우리 울산인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예배를 통해 독이 아니라
젖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주부터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제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상처로 다가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니까 너 똑바로 해라 그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너무 공허하게 끝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주일은 최대한 시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